레시피에 한번, 맛에 한번, 두 번 놀라게 되는 감자국입니다. 1인분 양이니 참고해주세요. 5분 안에 조리하기 위해 감자 반 개를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대파는 고명으로 올릴 정도만 썰어주세요. 계란도 한 개 잘 풀어놔주시면 준비는 끝입니다. 끓는 물 300ml에 감자를 넣고 치킨 스톡 한 큰술을 넣고 끓여줍니다. 감자가 익으면 계란을 돌려가며 부어준 뒤 익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세요. 계란을 넣자마자 저어주면 국물이 뿌옇게 지저분해집니다. 간을 보고 나서 짜면 물을 넣어주고 싱거우면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그릇에 담고 대파와 후추 톡톡 뿌려주면 맛있는 감자국이 되고 감자를 빼고 계란만 풀어주면 강남의 유명 중국집에서 볶음밥 시키면 나오는 계란국 실제 레시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